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 대행에게 더 이상 당을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던졌고 초선 의원 절반가량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는 요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의 변화를 요구한 겁니다. 초선 의원들은 배 의원의 결기를 높이 평가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초선 전체 63명의 절반인 32명이 동의했습니다. 견해가 보니까 뭐 많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최적의 방향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도 비상 시기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하는 건 욕심이란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 권 직무대행은 최고위원이 총사퇴해야 비대위가 구성된 게 전례라면서도 유권 해석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원상 비대위 구성 요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해석이 엇갈리는 데다 당내 분란만 커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모여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어 다음 주 중에라도 권 직무대행 체제 존속 여부나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온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만 조수진, 윤영석 두 최고위원이 당 쇄신을 촉구하며 사퇴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승리한 집권 여당이 집권 두 달여 만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비대위가 출범하면 돌아오기 어려워지는 이준석 대표는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골룸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오늘 숨가쁘게 진행된 비대위 전환 움직임부터 강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23일 만입니다. 그동안 권 직무대행은 자신이 추천해 대통령실에 채용된 9급 행정요원을 두둔하다 문매를 맞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유출되게 하는 등 여러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왔습니다. 먼저 지난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오늘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직을 내려놓았고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의 지도체제 전환은 이견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제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윤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당 초선 의원들 32명은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전달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권 직무대행은 본인의 사심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재창당의 각오로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권 직무대행도 결국 비대위 체제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권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사전에 사의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실 쇄신 요구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는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빨리 당을 정상화하자는 건데 그 속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전국위 소집을 결정한 걸 놓고 위장 사퇴쇼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당연직 최고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에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 의원까지 참석했습니다. 역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조수진 의원의 사퇴서만 수리된 상황.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를 포함 조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 7명에 4명이 참석했으니 당 지도부는 정족수는 채운 거라고 했습니다.
최고위는 30분 만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위원회에서는 그 당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실무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준석 대표는 육성으로 사퇴를 말한 분이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표결에 나섰다며 꼼수 의결을 지적했고 절대 반지를 향한 탐욕은 계속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위장 사퇴 쇼에 환멸을 느낀다.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비대위 성격을 두고서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어야 한다는 것부터 이준석 대표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한시적 형태여야 한다는 것까지 여러 주장이 나옵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난 출연진 후보는 없습니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한 중진 의원은 윤핵관과 잘 소통되는 사람이 되면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위에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다고 해도 이 대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내에서는 속전속결로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윤 대통령이나 당 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JTBC 강보드립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또 갱신한 날 여당의 집안 싸움은 극단으로 치닫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 비상대책위 체제를 최종 결정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됩니다. 이 대표는 바보들의 합창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사결정 기구 중 하나인 상임전국위원회는 비상 상황의 판단 근거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대표 직무대행에게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당헌 개정안 등을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국위는 7,800명 정도로 구성된 전당대회 다음으로 가장 큰 대규모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 안건이 최종 통과되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5선의 중진들이 거론되는데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 구성이 확정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회의에선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위기 상황이 당대표를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심대한 상황이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 위원들의 판단을 뒤집진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들려는 바보들의 합창이라며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했습니다. 또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모여 최고위를 여는 등 절차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전국위 의결까지 이뤄지면 대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강보드립니다.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가 맞붙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은 오늘 법적 대응을 위한 탄원서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친윤계 의원들은 달을 보고 짖는 개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소식은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이준석 대표는 불복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사실상 당대표 퇴출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는 반격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도 가처분 소송을 위한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원 민주주의와 절차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제 상임 전국위 직후에도 나왔습니다. 전 당원의 의사를 만들어서
물어서 뽑은 당대표를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당대표를 해임하는 선례를 남기면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오류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이 대표는 여론전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란 표현을 쓴 대통령 문자에 대해 한심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을 향해선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거라고 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의원들도 이 대표를 공개 저격하면서 맞받았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차별 난사를 해대는 것이 이준석의 자기 정치인가라며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망월패견이란 한자어를 써서 이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달을 보고 짓는 개란 뜻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은 내일 국회 주변에서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하태경 의원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뛰어드는 레밍 같다며 이 대표를 해임하는 당원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식은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내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의 부당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에서 당대표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자동 해임됩니다. 이 대표 측은 집단소송은 물론 탄원서 제출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이건 당권민주주의라든지 절차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위에서 논의될 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도 법원에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막판 의견 수렴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마지막 관문인 전국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 인사들도 비대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도부에서 사퇴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비대위는 확정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일 이 대표가 자동 해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친 이준석계 인사로 분류되어온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이 지도부에서 사퇴했습니다. 더 큰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되는 거지 지금 법적인 이런 얘기를 할 저기는 아니죠. 대표는 멈춰야 됩니다. 새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내일 뽑히게 되면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제가 물러나야지 부담이 없으시죠. 이렇게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인사들마저 지도부에서 물러나면서 내일 예정된 당 의사결정기구, 즉 전국위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내일 비대위원장 지명 절차까지 마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자동 해임됩니다. 이에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선 이 대표의 선공 후사 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윤 대통령이 측근, 이른바 윤핵관과 이 대표의 갈등 때문에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윤핵관이 이 대표와 소통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은 인용될 경우 절차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부 지도부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 큰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전국위원회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전다빈 기자, 당헌을 바꾸는 것에 대한 투표죠? 네, 맞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은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은 물론 당대표 직무대행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헌상으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어서 비대위 전환을 위해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권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당 내부 문제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오전 9시 반부터 투표를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곧 투표가 마감되고 12시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총 707명의 전국위원 중 제적 과반인 354명이 찬성 시에 개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무난한 과반수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도 오늘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후 2시 의총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인합니다. 오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후 4시쯤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합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에어레스 찬반 형식으로 정하는데 마지막 투표 시간은 5시라 5시 반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과반 참석, 과반 찬성을 얻으면 권 원내대표가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 정국위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고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준석 지도부는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전국위의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되면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당 내부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